조용히 왜 그러고 있어? 방금 만말을 줬는데 이렇게 입에 질질 흘리면서 응? 하고 있습니다. 집에 오면은 항상 이 뚜렁이부터 보기 때문에 와가지고 뚜렁이랑 얘기도 하고 이제 우쭈쭈도 해주고 예, 네, 그러니까 저한테 뚜렁이는 이제 자식 같은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뚜렁이부터 챙기고 여기 보면은 뚜렁이 이제 흙 같은 거 이렇게 항상 구비해놓고 밥 방금도 이제 밥 줘가지고 밥 이렇게 이게 말씀드렸죠?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냄새가 워낙 고약한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뚜렁이한테 아이고 우리 뚜렁이만 하면서 약간 우쭈쭈 하는 거를 이게 영상 찍을 때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. 평소에도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 친구가 또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 뚜렁이한테 하는 거 보고 너는 어떻게 개구리한테 저러냐 하는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좋아요, 사실.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? 또르미 같은 친구를 또 가족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된게 좋습니다, 저는.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겠죠? 이렇게 좀 봐야 되나? 이렇게. 흙도 아주 깨끗하고, 또르미가 또 효녀예요, 효녀. 효녀. 저 이제, 똥 치우기 힘들지 말라고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물에서 똥 싸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. 다 먹었어. 이거 흘러내린다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, 뚜렁이. 저는 뚜렁이 표정만 봐도 얘가 뭘 원하고 있구나 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딱 봐도 얘가 배고픈지 아니면은 그만 먹고 싶은지 딱 보입니다. 사랑으로 보다 보면 그런 게다 보이기 때문에. 또안 먹어? 알았어. 알았어. 먹지 마. 너무 억지로 먹으면 안 좋아. 보기만 해도 이뻐요, 뚜렁이는. 아이고, 눈 감았어. 눈이 아주 빨간색이죠? 밥 먹어가지고 또. 근데 실제로 먹여주실 때는 좀 더, 예, 좀더 제가 준 것보다 조금 더 경단처럼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너무 묽게 만들어가지고, 예, 그렇게 만들면 또 먹기가 힘드니까, 주기가 힘드니까, 먹기는 상관없는데, 먹기는 저게 더 먹기가 편하죠. 뚜렁이 입장에서는. 좋아, 거기서. 이렇게 지금 위치가, 이렇게 돼 있는데, 굉장히 편해 보이죠? 이렇게 해놓고, 이제 뚜껑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 뚜렁이 안녕.